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동물들은 그 정도 차원 돼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존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죠.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배불러다는 것은 양쪽으로 충만하게 모든 것이 된 상태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돼지 같은 인생 사는 것보다는 배고플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인간의 가치가 추구되는 소크라테스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각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인생 가운데 예외 없이 의미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의미 없다? 그렇게 되면 아주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놓여져도 예컨대 건강을 잃었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명예가 떨어졌어요. 또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자기 존재를 찾게 되면 어떠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놓여진 것 같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자기 가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거기에서 극단적인 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일컬어서 자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얼마만큼 찾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자가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된다면 지금 내 놓여진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은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치 있는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복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야. 뭐 북한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나는 출신 성분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샀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그는 얘기할 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 잡기까지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야.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이렇게 자신을 또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두 번째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자기의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하버드, 이 아이비리그의 엄청난 학자의 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국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정도 되겠지요. 엄청난 그 학업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자기의 백그라운드,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공격을 받습니다. 어떠한 공격을 받냐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아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바울 사도는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가 무슨 사도야? 다닌 적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메디컬 닥터가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통용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다 하는 공격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니 뭐 바울이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그걸 라이센스 없잖아 라고 사람들이 언제나 공격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변호를 세상적인 거, 나 그래도 이만큼 배웠다, 내 가문 굉장히 괜찮은 가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걸 들이대면서 자랑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 삶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왕족도 아니고 나는 하버드 출신, 나는 대통령, 난 기업의 CEO, 내 자녀들 다 박사고 엄청나거든.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 와서
여전히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고 내 배움이 어떠했고 내 가문이 어떠했다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뒤로 가고 다른 쪽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신앙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거 뽐내겠다가 아니라 그런 것은 세상의 평가일 뿐이고 나는 좀 다른 기준 속에서 살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여기서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죠. 앞에는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가능성,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 가문이 어떻다 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러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로 인정해 줄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시절 어려운 상황에 태어나셔가지고 많이 못 배우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어렵게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흉이나 그것이 내세움이 되지 못해가지고 위축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배울 수 있었죠.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죠. 그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해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인정해 주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우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막 갑니다. 미친 사람과 같이 눈에 혈안이 돼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하는 독기가 가득한 그 모습으로 저 다메섹까지 막 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호련한 빛을 만나게 되죠. 그때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귀에 음성은 들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확연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의 변화의 상황들의 고백들이 아주 중간중간에 다양하게 나타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의 변화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만큼 배웠는지, 내 가문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을 보면요,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아주 겸손하죠. 제가 실제로 이런 교인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남설교회는 그래도 중심부에서 제법 많이 배웠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직업이 뭐요? 그 다음에 뭐 몇 평에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이런 거 잘 묻질 않아요. 왜 안 묻느냐?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러한 분들도 계셨고, 뭐 그냥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은 너무 많았어요.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생히 봤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뭘 했다, 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게 돼야 합니다.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또 한 번의 변화의 고백들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적 가치와 의미, 세상의 것이 그다지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기준들, 이런 것이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조금 내세울 만한 거 있지만은 그거 뭐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이러한 중심이 된 겁니다. 신자는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이런 가운데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만큼 배웠는가, 가졌는가, 뭐 세상적으로 뭐 했는가, 그게 뭐 약간의 유익이 있고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남을 높여주실 때는 그런 거 뭐 칭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 나의 것이 된다고 할 때 정말 가벼운 사람이 되고, 복음의 가치, 신자로서의 그 아름다움, 이거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먼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만 집중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겨주시는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러운 사람 하나를 좀 꼽으라고 얘기하면 단연코 모세를 꼽을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정말 친구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얼마나 가까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참 의미가 없죠. 그런데 정말 너무 친밀해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제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가깝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지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 정말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세상적으로 뭘 내세울 만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 가깝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의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운동 그런 거 하잖아요. 이분도 목회하시면서 얻어진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뭔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그 확고함이 있게 되면요,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이 막 와도요, 그거가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덜 힘들게 이기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 나 내세울 거 없어. 그래도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잖아.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 괜찮아.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내게 아버지잖아. 내게 힘 주시잖아. 내게 말씀하시잖아.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로 위로도 받고, 사람의 말로 정말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자녀가 막 와가지고 씩 웃어주는 웃음 가운데서 엄마, 아빠 힘내세요 하게 되면 그거 참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누군가 신앙 안에서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할때그 얘기가 큰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잘 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그냥 우리 번역에는 원하노라 이 정도로 돼 있지만, 원래 원문대로 얘기하면 아주 그 간절히 원해서 선포하듯이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확신에 차게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신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걸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작은 선물해도 참 기쁨에 그 마음이 있게 되고,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좋아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정말 축복하면서, 다 이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정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면서 교제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걸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특별히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우리 말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돼 있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죠. 함께라는 말이 더불어라는 말과 같이 돼 있는데, 근데 원문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앞부분에 모든 또 함께 이 말이 강조가 돼 있으면서 함께 있는 모든 그러한 형제들과 더불어서 다른 갈라디아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한다 하는 겁니다. 신자는 남에게 복빌어 주는 데에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물질을 갖고 있는 게 적으면 마음은 있지만 뭘 이렇게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한계가 없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정치와 세계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입 위에 세상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지상에 있는 어떠한 대통령들보다도 힘센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대차한 문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제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찾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조금 우리의 연약함들을 표현할 때 사돈이 땅 사면 또 누가 잘 되면 또 배도 아프고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잘됨을 찾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겨주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 사랑해도 시간도 투자하고 뭐 열정도 내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예배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은 신앙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축복할 때에 우리에게 무거운 명령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복된 사람이고 복을 이어받을 복의 상속자들인데 그런 복의 상속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무거운 얘기죠. 그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치성, 우리의 의미 여기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